여기 치우고 안 갑시다. 우리 치우고 그래. 시연이 방. 각자 오늘 공연에서 뭘 보여주고 싶었고 또 보여주고 싶은 바를 잘 전달한 것인지 좀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, 여러분? 민광진 씨부터 해보죠. 저는 오늘 원래 계획이 없었잖아요. 근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되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 우선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고 공연 때는 최대한 좀 더 나 자신을 보여주자라는 식으로 네? 그 전보다는 나 자신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보여주자 있는 그대로 한다는 생각으로 그럼 평소에는 나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더 잘 보여주자 수줍음을 너무 많이 타는 게 좀 제가 봐도 꼴보기 싫더라고 시월은 오늘 네. 틀어놓고 노래만 했는데 네네. 왜 그랬어요? 제가 지난번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잖아요.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좀 무대 공포증을 줄여보자 하는 것도 있고 다음 달부터는 그래서 연주자를 좀 구하고 있어요. 두 분 정도 일단 구해놔서 다음 달부터는 좀 밴드 사운드로 가보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은 안 떨었나요? 오늘 좀 많이 덜 떨었는데? 많이 떨었나요? 오늘도? 굉장히 많이 덜 떨어서 나름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있었는데 아닌가요? 그건 뭐 듣는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 물가음은 오늘 뭘 보여줬나요? 저는 오늘 일단 신곡 새로 만든 게 있어가지고 신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지난번에 모니터를 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치고 싶은 게 일단은 좀 빠르고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힘을 빼서 요 두 가지 포인트를 머릿속에 계속 넣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도 이제 모니터도 좀 크게 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. 일부러 모니터가 잘 안 들리면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. 목소리 들었고 연주도 그래서 동현님이 잘 잡아주셔가지고 그게 나름대로는 근데 그 많은 소리도 아니고 자기가 치는 기타와 자기가 하는 노래 두 개의 소리인데 그게 모니터가 안 되나요? 아니, 모니터가 됐는데 그 전에 할 때 제가 할 때마다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을 제가 그냥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수용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연주에 집중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또 힘이 붙고 이렇게 있더라고요. 물가음은 빵에서 공연한 지 첫 공연을 언제쯤 했죠? 물가음으로 한 거는 작년 그 전에 최초 그 공연이 그 전에 밴드 활동해가지고 되게 오래됐죠. 영국영 처음 받았을 때가 99년도였어요 그럼 그 사이 변화는 그러니까 음악 스타일이 많이 변했죠. 밴드로 하다가 지금 솔로로 하니까요. 그 전에 오늘 내일이라는 팀하는 것도 약간 서정적인 어쿠스틱 사운드 하다가 지금 약간 좀 더 사이클릭한 사운드를 더 많이 구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사이키 약간 사이클릭한 그런 느낌들 아닌가요? 아니요 좀 당황스러운 그래요? 아니요 혼자 말했어요. 10월은 예전에 밴드 보컬 할 때랑 지금 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 차이가 있냐고요? 예전에는 이제 각자 포지션에서 맡은 부분을 직접 다 작곡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점?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긴 해요. 원래는 이제 가사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좀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사실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바꾸고 싶다 이런 적이 좀 있었는데 지금 오늘 혼자 해야 되는 약간 부담감도 있지만 자유로운 부분도 있어서 좋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민광진 씨는 네. 어떻게 외국인들이 민광진 씨 노래를 막 찾아 듣고 그래요? 찾아 듣는 건 아니고 그 여기 언플러그드에서 유튜브 라이브 한번 했는데 그때 인친 맺은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이 성실성의껏 달아주시는 만큼 성실하게 달아드리니까 그분들이 친하게 친구처럼 해주시더라고요.
그분들은 한국말을 좀 관련 있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어요. 뭐가 이렇게 코드가 통했던 걸까요? 글쎄요, 그냥 뭐 스토리에 올려주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답장 잘하고 영어로 스페인어 번역기 돌려서 구글 번역기 네, 맞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진짜 아르헨티나인가? 네, 아르헨티나하고 스페인 막 스페인어 쓰시는 분. 아,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글로벌. 그 애티튜드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그 어떤 예술이나 이런 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식이 좀 더 성의 있다고 해야 되나? 좀 외국 분들. 그분들은 BTS도 좋아할까요?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BTS의 영향에 따라서 그게 민광진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이렇게 선순환 하는 거네요. 요즘 뭐 그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연하는 느낌들은 어때요, 세 사람? 저는 항상 한다 계속 하고 있어서 큰 차이 좀. 10월은 저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 공연을 시작해서 좀 홍보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기는. 홍보를 마음껏 못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? 아, 마음껏 이제 현장에 오시라고 말을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. 왜요? 아무래도 많이 모이면 안 되니까요. 아니 빵 오늘 의자가 아, 그럼 앞으로 10월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. 더 이상 그 입장이 안 됩니다. 지금 샀습니다. 이렇게 매진입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. 아, 네. 우리도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네. 물과 음은 저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크게 뭐 코로나 때문에 대회 공연을 많이 하는 형태는 아니에요. 코로나19가 가시면은 앞으로 공연이 바빠지는 건가요?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해볼 생각은 그 적극적으로 다들 해보세요. 네. 적극적으로 했는데 막 너무 물려드는 거를 끊어야 되면은 좀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좀 좋지 않을까? 요즘 홍대 앞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가나요? 제가 예전에 첫 오디션 다시 물광으로 봤을 때 그때 알라딘 깡 형이 공연하고 있었었는데 아 그때가 10월은? 네 10월은? 저요? 요새 누가 잘 나가나요? 요즘요? 네 제가 사실 빵에서밖에 지금 안 돌아다녀가지고 아 모른다? 아, 알겠습니다. 민광진 씨는 죄송합니다. 제일 잘 홍대 제일 잘 나가. 잘 나가. 최근에 새소년까지 그렇게 기억이 안 나. 새소년 그렇군요. 새소년은 속 타자가 없지 않나요? 그 민광진 씨가 그래도 이쪽 동네 그 노래를 제일 많이 듣는 편 아닌가요? 아, 그 빵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빵 많이 챙겨보지. 다 한 번씩 그 전에도 봤었습니다. 만나기 전에. 저기 민광진 씨는 이름이고 시월과 물과 음에 아까 뭐 공연 때 얘기하기도 한 것 같은데 뜻이 뭐죠? 저는 그 일본 영화 주인공 이름에서 나왔거든요.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라고 혹시 아시는지. 거기 보면 쓰다 시월이라는 그 역할이 있어요. 그 시월이에서. 시오리. 네, 아. 그 시오리라는 애한테 되게 마음이 많이 가서 거기서 가져왔어요. 물감은 아까 워터랑 사운드라고 네, 그랬나요? 네, 네, 원래 불가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. 책이 이제 철학책이었는데 그 책이 되게 인상 깊어서 비슷하게 따봐야겠다 해서 원래는 불가음으로 하다가 주변 사람이 저 나하고 불은 안 어울린다. 그런 무의 어울리면서 물감으로 요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
그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? 민광진 씨부터. 아, 제가 노무현 빠거든요. 왜 노무현 빠예요? 그냥 현 아니 좀 노란 옷이가 그래서 입은 건 아닌데 네. 그냥 근현대에서 한국에서 영웅이라고 칭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왜 그러냐고요? 아, 왜 그러냐고요? 네, 이유를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. 가장 철인답게 살지 않았나 그 해내고. 10월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저기 그 미국 그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저는 좀 더 보고 오겠습니다. 아, 아직 제가 저기 물과 음은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외교적 성과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미국 정부의 태도가 어땠을까가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. 미국이 그 전에 트럼프 정부가 이어진 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어떤 태도로 갖고 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방국들을 대해야 하는 그 태도가 되게 궁금했는데 확실히 그 오바마 정부 때 부 대통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미국이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게 미국의 공식적인 외교 방식들 모든 걸 다시 관계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도 많이 느껴서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파트너였다.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때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? 문재인 정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저 BTS 신곡 나왔잖아요. 네. 다 들어보셨나요? 들어봤습니다. 어땠어요? 기본적으로 좋고 BTS라는 그룹이 너무 잘하는데 BTS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음악 스타일이 확실히 이제 메트로가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이제 그 사운드에서 우리 옛날 60년대에는 음악적 진보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때랑 조금 다르게 과거의 그 향수나 그 사운드들의 매력도가 현 세대에도 잘 통하는구나 약간 고민지점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. 시월과 민광진 씨는? 저는 안 들어봤어요. 저도 어떡하지? 1억 뷰를 찍었다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2억 뷰를 찍은 지 한참 됐어요. 뉴스에서 더. 그러면은 K-POP의 전 세계적인 흥행과 네. 이 빵에서 공연하는 미션들의 미래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?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. 네?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. 10월은? K-POP을 일단 굉장한 자본의 힘으로 사실 그런 건. 빵 전체를 제가 어떻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고 느껴져서 어떻게 응변을 지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. 물과 음은 어떻게 생각?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화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서구권은 한국 문화 자체가 되게 낯선 거 되고. 하나의 이런 문화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다른 영역도 되게 궁금해질 것 같거든요. 분명히 BTS 음악을 들으면서도 약간 인디 음악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그러면 한국의 인디 음악은 어떤 거지? 왜냐면 제가 최근 대만이나 동남아 쪽 락신을 좀 관심 있어서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. 근데 파면 팔수록 이런 서구적이라고도 되게 소통하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특유의 정서도 구현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관심이 가다 보면 처음 BTS를 시작하지만 관심 분야가 계속 전이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진짜 그 BTS 팬이 김나진님한테 그런 영향이 뭐 막 이렇게 난 저는 충분히 잘하네 그렇지 않을까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. 일이 있네요. 저는 그냥 개인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분들 선곡은 그분들 그런 식으로 생각을 그렇군요. 그러면은 저 끝으로 각자 자기의 매력과 한계를 얘기해 주세요. 민광진 씨부터 저 매력이 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노래 음악의 매력 그리고 뭔가 한계 항상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매력이지 않을까 그래도 예 그런 부분이 매력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계는 그
인간으로서 아직 더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요. 왜요? 모르겠어요. 떳떳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더 이렇게 그러지 않았구나 또는 그러지 않았었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게 한계인 것 같아요. 10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음악은 구질구질한 감성? 감성? 그게 장점이 매력? 그렇지. 왜냐면 이제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감성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제 노래를 들어주신 분들 통해서 아 이게 나만의 감성이나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분들도 또 반대로 저를 통해서 이제 아 또 같은 감정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또 한계점은 너무 좀 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관심이 떨어지는 거?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는데 좀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제가. 네. 물과 음은? 저는 장점 요인은 진지하게 노래를 생각하고 만든다는 거? 그다음에 나름대로 성실하다는 거? 꾸준하고 성실하다는 거가 장점인 것 같은데 반면에 어떤 그 결과 예를 들면 노래를 만드는 것까지는 되게 진지한데 그것들 사실상 많이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저희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기까지의 과정들을 까지가 사실 음악적인 활동인데 아직은 음악 만드는 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얼만큼 친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까지 고민까지는 다 다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혹시 그 ETC랑 박종범 노래를 들어봤나요? 네. 어때요? 좋죠. 10월은 안 들어. 전 박종범님은 모르겠고 ETC 분들은 두 번 됐어요. 어때요? 굉장히 자기 주관이 확실하시고 자기 음악에 대한 애정이 돋보여서 그 자신감이 좋았어요 저는. ETC나 물가음은? 저 박종범님. 있는지 모르겠어요. 살짝 음악 사연이 기억이 안 나고 오늘 보고 갔을 때 그냥 되게 시원했어요. 제가 봤을 때 되게 뭔가 터지는 약간 그런 나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돼. 나는 뭐랄까요? 당위적인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우리 저 같은 경우 들어주세요 이러는데 이건 들어야 해. 지금 이게 이 차이구나. 되게 제가 약간 가슴이 뻥뻥. 그래 오늘 수고하셨고요. 또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. 네, 수고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했어요. 네.